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말하면 드레스케이아, 종교, 예배 혹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종교를 뜻하는 릴리존의 어원은 라틴어의 렐리기오에서 나왔습니다. 렐리기오의 의미는 다시 읽는다, 재인식한다는 뜻으로 초자연적인 것을 대했을 때의 경외심과 공포 감정입니다. 절대자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다, 다시 연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릴리전을 그냥 종교라고 말합니다. 동양에서 종교의 뜻은 큰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을 종교라고 하고 불교에서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서양에서 릴리전은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을 의미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경건, 드레스케이아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연결되려면 예배와 순종과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있어야 경건이라고 할수 있는데 경건의 3대 요소는 예배, 순종,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예수 믿음을 경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삶, 즉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죄의 문제, 악의 문제, 귀신의 문제와 얽혀 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모든 종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경건한 척하는 외적 예식이나 형식 혹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경건하다고 여겼고 심지어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자면 아픈 곳도 다 나을 것이라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혹은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건다든지 또는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잔다고 해서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귀신의 능력이나 혹은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나 인간의 의지로 능력이 잠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 사라지고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위선과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악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순전하고 오염되지 않는 경건한 신앙, 경건한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함을 받고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자신을 세상과 세상의 풍습, 즉 마귀의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고 이에 더하여 고아와 과부, 즉 사위에서 소외받는 자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사위에서 고통당하는 약자를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참된 경건은 혼자만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 거룩함으로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있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거룩함은 가짜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환난과 고난은 핍박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음을 위해 가정이 파탄나고 재산과 소유를 강탈당하고 마치 염소처럼 들판이나 산을 유리하는 약자들이 곧 환난 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든지 전쟁 고아나 전쟁 과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모든 과부나 고아를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 있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 성도들은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 신앙이 위협당하고 핍박당할 때 가장 고통 속에 빠진 자들은 사회적 약자인 과부나 고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약자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형제애를 강력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각자 도생하며 자기의 살 길을 찾아 흩어진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폴리갑은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자신의 재물을 내놓고 고아와 과부들을 데려다가 함께 숙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로마 정부의 핍박과 환난을 함께 이겨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과 연민으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관심은 부자나 권력자 혹은 사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예수 믿는 소자들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진 약자에 대한 관심은 그저 박애주의, 선행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속이 빈 깡통과 같아서 소리가 요란하고 떠들썩하고 자랑하며 보상을 바라는 선행이나 구제는 하나님의 경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신의 선행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갑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 자체가 바로 약자에 대한 갑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행이나 구제를 가지고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고 뽐내며 그것으로 이웃에게 갑질하는 자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함으로 가득한 경건은 이웃에게 선행을 하거나 환난 당하는 자를 도울 때 소리가 나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 땅에서의 보상을 전혀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히 선을 행하는 자에게만 은밀히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경건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것이며 그 자체로서 충분히 영광스러우므로 세상에서의 보상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은밀히 행하는 선행이 천국에서는 해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입니다.